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다. 오늘로 5일째 120시간 난 이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다. 단서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이곳. 아! 지문이 다섯 개가 늘어났어. 누구지? 의자에 앉았다 일어난 사람은 7명이건. 아직 단서가 부족해. 찾아야 해! 뭐지? 저 뒤는? 아! 거기! 안 되는데. 바닥의 흔적들, 이 타이어에 깔린 것은 없군. 아니야. 지금 잘 때가 아니야. 나에게 말해줘.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저기, 오늘은 구매 해주실 건가요? 그리고 손님, 이거 가져오시면 안 되거든요. 아니, 근데 기스가 났는데 좀 할인 받네. 기스가 없는 것 같아. 안 돼. 지금 오고 있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들리세요? 잘 들리냐고요? 들리세요? 네? 이봐요,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. 전 아무것도 안 들려요.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요. 여긴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. 뭐라고요? 여긴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뭐라고요? 거긴 지금 몇 년이죠? 여기는 2008년이에요 싸게 안 될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그는 마치 혜성처럼 나타났다. 당신은 잘 살고 있나요? 공부만 해서 대학에 가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직장 생활에 지쳐 나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너무 감동적이야. 지금이 바로 세상을 뛰쳐나갈 때입니다. 그 한 걸음을 떼보려고 합니다.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 적금을 좀 깨야 할까요? 그렇게 손해보느니 차라리 생활자금 대출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내 차 살 때, 내 집 구할 때 긴급생활자금도 KB 매직카와 함께 KB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KB와 함께 띵고!